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그 로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뭐 로라 통신이 어떻다라는 거는 이미 이제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웹사이트나 그리고 텔레콤 쪽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신다고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 이 로라 갖고 뭘쓸 거냐? 어떤 것을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좀 섰습니다. 저희가 그 SK텔레콤이 이제 전 세계 처음으로 게이트웨이를 그만개 이상 되는 게이트웨이를 이제 전국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2006년도니까 이제 2년이 좀 지났는데 그 2년 동안 사실은 이제 유럽의 각그 오렌지텔레콤이라든지 이제 그 KPN이라든지 여러 유럽의 MNO들이 저희 로라를 이용을 해가지고 POC를 진행을 하고 현재 이제 그 KPN이나 그런 회사들은 이제 전국망을 깔고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 회사다 보니까 전국망이라는 그 얘기가 한국의 사실 게이트웨이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한 도시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이제 어찌됐든 전국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부분이 미국의 이제 컴캐스트라는 회사랑 인도의 타타라는 회사가 현재 로라를 갖고선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타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요그 프레젠테이션에 집어넣지를 못했어요. 그쪽 이제 이런 그 자료들에 대한 부분들을 공개하는 것들을 좀 많이 꺼려 하시고 계셔가지고 제가 별도의 이제 어떤 정보들을 많이 취합을 하지 못한 관계로 타타에 대한 부분은 그 프레젠테이션에 넣지는 않았지만 지금 얼마 전에 아마 그 뉴스에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내 한 업체가 타타의 그 웨어러블 밴드를 한 50만 개 정도 납품하기로 이제 됐다라는 그 신문 기사가 났는데 그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타타는 그 타타가 직접 그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타타가 저희 국내 업체들한테 좀 저희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국내 업체들이랑 좀 비즈니스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여기 계신 분들도 회사의 어떤 타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커넥션이나 아니면 컨택을 갖고 계시면은 충분히 한번 진행을 해보면 괜찮을 부분에 대한 비즈니스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가 뭐냐면은 한국에서 그 인도로 수출할 때 인도에서 관세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그 인도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한국 업체를 좀 많이 선호한다고 하니까 차후에 이제 그런 부분들 좀 같이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미국의 이제 컴캐스트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컴캐스트 그 미국과 한국이 그 로라에 대한 케이스가 약간 좀 틀려요.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 MNO 분들이 이제 IoT 시장을 끌고 가는 그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워낙 이제 MNO 쪽에서 네트워크를 잘 구성을 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들이 이제 MNO에 먼저 의해 가지고 진행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땅이 넓다 보니까 어떤 신규 네트워크를 구성함에 있어 가지고 MNO들이 전국망에 대한 개념으로 먼저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MNO가 아닌 다른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캐스트도 이제 하나의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죠. 이런 업체들이 자기네들도 이제 뭔가 무선망에 대한 그 욕심이 있고 그거를 좀더싼 가격에 전국적으로 깔수 있는 어떤 그런 솔루션을 찾다 보니까 저희 로라를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컴캐스트가 그저 이제 저희 본사가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저희 본사 쪽이랑 이제 잘 코업이 돼서 컴캐스트가 미국의 전국망을 그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결정을 해서 현재 지금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컴캐스트 같은 경우는 그 브랜드 네임을 그 머신큐라는 이름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큐라는 회사는 그 컴캐스트가 저희 로라를 이용한 IoT를 서비스하기 위한 만든 회사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지금 요그 18개 지역에 먼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틀랜타라든지 디트로이트 그리고 컴캐스트가 있는 본사가 있는 이제 필라델피아부터 시작해가지고 18개
시를 이제 전국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들은 이미 이제 깔려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컴캐스트 쪽에서 이제 뭘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그 관심이 가져질 텐데요. 기본적으로 그 한국이랑 이쪽 미국이랑 이게 문화의 차이인지 아니면 생각의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면 디바이스만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하시는 분들이면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시고 아니면 이제 서비스 하는 회사는 따로 있고 뭐 이제 그렇게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로라를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좀 만나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식으로 좀 움직이시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여기 이제 한 12개, 14개 정도 이제 회사가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이 회사들이 대부분 서비스 하는 회사로 그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가 주된 그 목표고 사실 디바이스는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툴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IoT는 서비스가 사실 꽃이거든요. 그거 해야지 돈 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처럼 로라 칩셋 한 개 그 뭐 한 돈 2,000원 되는 거 갖다 팔아봤자 사실 돈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주로 컴캐스트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그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 회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 하는 회사들 주로 움직이고 있고 대부분 저기 보시면 이제 하나의 뭐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일 위에 있는 이제 저 그 뭐 빅토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G가 좀 가정집들이 아파트가 아니라 대부분 주택으로 지어져 있다 보니까 그 설치류에 대한 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그 위협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G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나무 갉아먹는 개미들. 그리고 사실 지금 한국에서는 이해가 안 되시죠. 저걸 갖고 무슨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나무로 된 집이다 보니까 그 나무를 갉아먹는 개미들이 그 집에 이제 지하부터 나무를 이렇게 싹 갉아먹는데 때로는 어떤 경우들이 대부분 많냐면 이제 피아노를 옮기려고 피아노를 밀었는데 거기에 푹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 그 무게 때문에 그 밑에는 나무 개미들이 안 갉아먹고 그 주위는 다 갉아먹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그 화두가 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 이런 그 이제 미국 같은 데 가끔 가보시면 집 전체를 이렇게 방충망처럼 씌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막 연기 같은 거 해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하는 그 경우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적지가 않대요. 적지가 않고 그래서 이 회사가 그 솔루션을 만들어가지고 어디랑 코업을 하고 있냐면 보험회사랑 코업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보험회사 그 이제 그 집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소비자들이 보험을 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 하면은 보험비가 깎아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서비스와 보험을 맞물려 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드는 그런 형태의 솔루션들이 좀 그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 이제 이 GPS 트래킹이라든지 워터미터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미 한국에서 또 다 이제 유즈 케이스로 나와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뭐 별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GPS 트래킹 하는 회사와 워터에임 하는 회사는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결국은 저걸 갖고 서비스하는 회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워터메터도 서비스하는 회사가 그냥 워터메터 사가지고 로라 붙여져 있는 워터메터를 사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컴캐스트랑 이렇게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빌딩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하시고 계시고 그 스마트 파킹도 국내 이미 다 하시고 계시는 솔루션들이에요. 근데 이 국내 스마트 파킹 하신다는 분들은 좀 어떻게 물론 이제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디펜던트하게 그냥 파킹 자동화 파킹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지 사실 그거를 사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회사는 몇 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주류를 이루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팜 쪽도 그렇고 그 누수 시스템도 그렇고 그 뭐 이런 에셋 매니지먼트도 뭐 전체적인 에셋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는 에어포트에 있는 에셋만 이제 관리를 하는 회사.
그리고 디바이스는 딴 데서 받아와가지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에어포트에 대한 인프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쪽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랑 같이 에어포트에 관련된 SM 매니지먼트들 주로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서비스 프로바이더 위주로 그 비즈니스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도 지금 SK텔레콤 망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좀 아시겠지만 스파코사라는 회사도 사실은 그 스파코사라는 회사가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 LBS 기반의 서비스 프로바이더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제일 처음에 좀 빨리빨리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이제 어떤 하드웨어 쪽이나 소프트웨어 쪽도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어떤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겹쳐가지고 좀 진행을 해보시면은 훨씬 더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그 망을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서비스를 하고 싶고 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그 어떤 도구를 만들기 위한 센서 디바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쪽 머신큐라는 그 컴캐스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준화된 디벨롭먼트 툴을 킷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되게 간단하게 PC에 물려가지고 저 그루브 커넥터라는 데다가 각 센서 데이터 센서들 인터페이스 시켜가지고 바로 뭔가 하드웨어나 아니면 그 하드웨어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상당히 좀 심플하게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그 현재 컴캐스트에서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쪽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그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뭐냐면 그 기본적으로 하나의 예를 이미 만들어 놨더라고요. 다 아시는 이미 한국에서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안에 뭐 온도 센서, 뭐 자이로스코프, 무슨 센서 몇 가지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갖고선 이제 컴캐스트가 깔아놓은 네트워크랑 연결을 해서 어떤 POC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컴캐스트 쪽에서 깔아놓은 네트워크가 자기네들이 서비스하기에 적당한 네트워크인지 그리고 혹여나 자기네들이 서비스하고자 하는 그 지역의 컴캐스트 네트워크가 불안하지 않은지 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선 이제 서비스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최대한 뭔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지금 현재 컴캐스트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그 각 나라마다 비즈니스 케이스는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 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타타 같은 경우는 그 자기네들이 이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회사인 것 같고요. 컴캐스트 같은 경우는 현재 SK텔레콤과 비슷하게 망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면서 서비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모으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혹여나 이제 생각하시고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유저 케이스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좀 있으시면은 한번 해외 쪽으로도 이렇게 좀 눈을 돌리셔가지고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로라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현재 그러면 국내에서 로라를 쓰시기 위해서 이제 주파수에 대한 부분들을 뭐 물론 이제 여기 많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 기존에 그 이미 이제 USN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한국에서는 917메가부터 923메가까지 그 IoT 주파수가 열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파수는 IoT만을 위한 주파수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RFID도 같이 쓰게끔 이제 열려 있는 주파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주파수 대역마다 제약 조건이 좀 많았습니다. RFID가 같이 써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국내에서 이제 그 SK텔레콤이 망을 깔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이 주파수 관리 하시는 이제 그쪽 정부 쪽이랑 이제 협의를 좀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20번 채널부터 32번 채널까지 IoT 쪽에 조금 더 그나마 부합을 쓸 수 있게끔 좀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6번부터 32번까지는 게이트웨이에서 디바이스로 다운링크 하는 부분은 200mW로 지금 현재 열려져 있고요.
그리고 20번부터 32번까지는 디바이스에서 게이트웨이로 업링크하는 부분은 이제 그 뭐지 25mW로 그 디파인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실은 두 개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거는 26번부터 32번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텔레콤도 제가 알기로는 26번부터 32번까지 사용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그 뭐 각 이제 규격들이 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국내 분들도 이제 그 개발을 진행을 하실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게 이제 LBT에 대한 펑션이 그 디바이스 단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됐었어요. 그래서 요 LBT에 대한 부분들을 좀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코드상 한 세 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래서 LBT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은 디바이스 쪽에서 게이트 쪽으로 이제 업링크를 할 때 TX 기준입니다. TX 기준으로 디바이스에서 이제 TX를 쏘는데 모드가 TX를 그냥 쏘면 되는데 저 LBT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TX 모드에서 RX 모드로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기가 선택한 그 채널의 RSSI 값을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RSSI 값이 -65dBm 언더여야지만 아, 이 채널이 비어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TX 모드로 바꿔가지고 TX를 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스킴들이 있다 보니까 한 번 정도 RX 모드에서 TX 바꿨다가 다시 TX, 아니, 아, 죄송합니다. TX 모드에서 RX로 바꿨다가 다시 TX 모드로 바꾸는 그런 스킴들 때문에 이제 처음에 개발하시는 분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었는데 현재는 대부분 다 구현을 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국내에 대한 부분은 그 25번부터 26번부터 32번 채널로 그 현재 텔레콤이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은 그 제가 여기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로라는 그래서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무조건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로라라는 그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전국망을 처음으로 SK텔레콤이 시작을 하셔가지고 대부분 이제 SK텔레콤 쪽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고 계신데 하시고 싶은 그 서비스가 있으면은 설령 그게 게이트웨이가 다만 한 10개든 5개든 필요해가지고 본인이 뭔가 하시고 싶은 서비스의 일부 그 어떤 지역에 본인이 하고 싶은 서비스가 있으시면은 그 게이트웨이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개발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구매를 할 때를 모르시면은 저희 쪽에 여쭤보시면은 저희가 어떤 회사에서 게이트웨이를 개발을 하고 있으니 그 회사랑 저희가 그 미팅을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게이트웨이를 만드셔도 되고요. 해서 게이트웨이를 그렇게 꾸미셔가지고 그 지역에 서비스를 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꼭 SK텔레콤만을 안 쳐다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SK텔레콤을 쓰시면은 망에 대한 부분은 머릿속에 사라지고 이제 하고자 하시는 분은 서비스에 대한 부분과 디바이스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부분만 고민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약간 좀 편한 부분은 있지만 뭐 탈 MNO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 SK텔레콤만 안 쓰시고 그렇게 구성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그거를 함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잘 모르시면은 저희 샘텍 쪽 통해 가지고 충분히 그런 솔루션 프로바이더들을 그 서로 이제 엮는다는 표현을 쓰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뭔가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좀 크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주파수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이제 그 규정이 되어져 있고요. 요 부분은 그 국가에서 지금 920메가 대역 말고 IoT 활성화 차원에서 940메가 대역을 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 아직까지 이제 세부 스펙이 완벽하게 이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 사용을 하실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 940메가 신규 대역에 대한 그 기술 검토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이미 이제 그런 부분들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협의체 그 규정이 제가 알기로는 올 6월까지 이제 그 세부 스펙을 정한 다음에 6개월 동안 그 이렇게 외부
에 대한 의견을 드려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6개월까지 진행을 하고 내년도 초부터 이제 940메가 신규 주파수에 대한 부분들을 그 사용을 해가지고 IoT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부 스펙은 아직 그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앞에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써놓은 어떤 그 스펙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940.1메가부터 946.3메가는 향후 1년 내로 그 IoT 주파수로 오픈이 될 예정이고 향후에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920메가가 그 SK텔레콤이 이미 주파수를 쓰고 있으니 혼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이제 좀 우려가 되시면은 940메가 대역을 사용을 하실 그 고려를 하셔서 개발을 하셔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뭐 제 입장에서는 사실 920메가가 혼선이 생길 만큼 좀 로라가 활성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사실은 그 900메가 대역에 대한 부분만 좀 발표를 할까 하다가 이제 오늘의 이제 또 목표 중에 그 이거를 열린 목적 중에 하나가 어떤 프라이빗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현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솔루션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더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그 목표다라고 말씀을 들어서 저희 그 샘텍 쪽에서 이제 900메가 말고 저희 900메가는 사실은 버든이 하나가 있어요. 허들이 이제 그 데이터 레이트가 좀 낮다 보니까 하이 데이터 렛에 대한 그 솔루션이 이제 지원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좀 지원을 하기 위해서 2.4기가 대역의 로라 솔루션을 하나를 또 그 릴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2.4기가는 이미 열려있는 ISM 밴드이기 때문에 어떤 제약 조건이나 그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900메가 대역에 비해서 밴드 폭도 넓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하이 데이터 레이트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로라를 갖고선 큰 틀에서 큰 바운더리 내에서 그 900메가 로라로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그 좀 더 작은 바운더리 내에서 이제 2.4기가 솔루션을 갖고선 하시면은 이제 좀 더 프라이빗한 어떤 솔루션들을 구성하기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이제 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요 슬라이드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저희가 2.4기가를 그 내놓은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레이트 때문에 이제 그 출시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BLE 쪽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BLE보다 좋은 거는 그 거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BLE가 갖고 있는 것보다 월등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로라가 이제 900메가 로라 말고 2.4기가 로라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세 가지 모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로라 모드가 있고요. 하나는 패스트 로라 모드라고 FLRC라는 이제 모드가 있고 하나는 BLE 같이 이제 그런 솔루션들이 쓰는 그 FSK 모드 그 세 가지 모드를 다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레지스터 하나를 바꿔가지고 모드 체인지를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모드 체인지가 가능하고 로라 모드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 레이트 이제 한 500bps에서 200kbps 정도까지 지원이 되고 패스트 로라 같은 경우는 300kbps에서 1mbps 정도까지 이제 데이터 레이트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FSK 모드일 때는 이제 2mbps 정도까지 지원이 돼서 현재 그 블루투스 4.1이죠.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한 뭐 메가bps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이제 저희 데이터 레이트를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그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결국은 거리는 이제 센스티비티랑 좀 이제 그 비례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 로라 모드일 때는 당연히 이제 센스티비티가 다른 그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패스트 로라 모드랑 기존에 이제 블루투스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FSK 모드에서요. 같은 1Mbps의 데이터 레이트를 봤을 때 센시티비티가 기본적으로 한 10dB 정도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그 레이트 대비 이제 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그 많이 확보가 된 부분이라서 혹여나 그 뭐 사실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이제 에코가 다 깔려 있고 어떤 그
뭐 홈네톡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제 BLE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전부 다 바꾸는 건 목적은 아니고요. 사실 BLE를 뭔가를 하고 싶은데 BLE가 조금 부족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프라이빗한 그 솔루션들을 생각을 하시고 계시면은 이제 저 2.4기가 로라가 이제 조금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저희 칩셋 안에 레인징 엔진이 들어있어서 그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동서남북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제 거리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제 서로 알 수 있는 펑션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레인징 펑션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유즈 케이스를 조금 더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요거는 제가 솔직히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이 레인징은 그 TDOA 방식입니다. 사실은 TOF 방식이라고 해서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주고받는 시간 계산해가지고 거리 측정하는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는 오차가 좀 있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멀티패스가 한 번만 생기면은 이제 주고받는 시간에 그 시간 차이가 너무 그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AQC가 떨어지는 단점은 있는데 이제 라인 오브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패스가 없는 이제 그런 어떤 환경에서는 그 AQC가 나름 괜찮게 나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용을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 레인징에 대한 TOF 방식으로 이제 주고받는 시간 계산해서 그 레인징 엔진을 돌리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파트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EV킷도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혹여나 그 프라이빗한 뭔가를 꾸미시고 싶으시면은 이제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저희가 2.4기가를 나온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다 아시다시피 900메가는 각 나라마다 주파수가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 플랫폼을 동일하게 끌고 갈 수가 없는 단점들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게 이제 업체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해보면 관리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이 또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먼저 이게 좀 접근하기가 또 기존 2.4기가보다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 2.4기가는 이제 월드와이드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의 그 하드웨어 플랫폼 갖고선 서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2.4기가는 포지셔닝이 와이파이만큼 데이터 레이트는 안 쫓아갑니다. 그 와이파이만큼은 안 쫓아가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 포지션은 아니고요. 저 밑에 이제 블루투스나 지그비가 갖고 있는 그 포지션에서 좀 더 거리를 확장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플리케이션은 홈네트워크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있는데 사실은 요즘에 이제 한 분이 이제 검토하시고 계신 게 이제 그 ESL이라고 그 라벨 있죠 왜 그 마트에 가면은 그 이페이퍼에 이제 라벨 그 가격 이렇게 매겨져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 쪽에 이제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그쪽은 그 마트에서 이제 좀 거리가 되니까 이제 사실 뭐 와이파이 쓰시는 데도 있고 그리고 지그비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그비 같은 경우가 사실 좋은 솔루션이에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 프로파일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메쉬 네트워크가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이제 다 지원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메쉬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거리를 커버해주는 솔루션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메쉬로 돌리게 되면 결국은 이제 또 파워 컨섬션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이런 2.4기가는 메쉬 네트워크를 물론 구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게이트웨이랑 이제 피어투피어로 붙여가지고 뭔가 통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파워 컨섬션에 대한 부분들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좀 EVB 있고 마지막으로 딱 보시면은 그 저 빨간 선이 BLE가 이제 커버하는 커버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파란 게 이제 저희 로라 갖고 있는 패스트 로라 모드에서 같은 데이터 레이스로 같은 PER로 테스트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의 커버리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솔루션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은 2.4기가를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한 분이랑 말씀을 그 잠깐 나누면서 그 이 IoT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는 사실 제가 보기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IoT 많은 솔루션, 블루투스도 있고 지그비도 있고 MB-IoT도 있고 LTE-M도 있고 CAT1도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저희 로라도 있고요. 그리고 시그폭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웨이트리스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 솔루션들이 사실 다 나쁜 솔루션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는데 그 장점을 누가 가져가냐면 결국은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어떤 유즈 케이스를 갖고 서비스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유즈 케이스에 맞는 적합한 솔루션을 선택을 해가지고 망을 구성을 해야지 제일 좋은 솔루션이 되는 거지, 사실 블루투스로 꾸밀 수 있는데 저희 로라 갖고선 꾸미면은 그거는 잘못된 솔루션이거든요. 제 입장에서 물론 로라 써주셔서 감사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존재하다 보니까 하나라도 더 솔루션이 있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제가 오늘 이제 2.4개까지 사실 좀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기본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미국 컴캐스트라든지 타타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지금 로라를 갖고선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부 타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업체가 이미 디바이스 한 개를 납품을 하기로 이제 벌써 다 발표가 됐고, 그리고 사실 타타에서 이제 또 하나의 솔루션을 한국 업체 거를 또 그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향후 뭐 그 어떤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계시면은 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눈을 돌리시면은 좋은 비즈니스나 좋은 사업을 할 것 같아서 오늘 좀 그 자리를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